영국의 맥도날드 매장에 팔레스타인 지지자로 추정되는 괴한들이 나타나 수십 마리의 쥐떼를 풀어놓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달 30일, 쥐버거 맛있게 먹어라라는 제목의 영상. 팔레스타인 국기를 쓴 남성이 가짜 번호판을 단 차로 맥도날드 매장에 도착했습니다. 남성은 트렁크를 열고 팔레스타인 국기색으로 칠한 생쥐들이 든 상자를 꺼내고 매장으로 걸어가 출입구 바닥에 쏟아냈습니다. 다음날에도 다른 맥도날드 매장에서 유사한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다고 합니다. 먼저 버밍엄 페리바에 있는 매장에 괴한이 들어와 팔레스타인 해방을 외치며 쥐떼를 쏟아냈습니다. 가해자가 떠난 후 목격자에 의해 촬영된 영상에는 직원들이 큰 용기에 쥐를 가두는 등 상황을 수습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이어 이날 밤엔 스몰 히스에 있는 맥도날드의 괴한들이 난입했는데 이들 역시 국기를 흔들고 상자에 담긴 쥐떼를 카운터를 향해 던지고 도주했습니다. 이번 연쇄 쥐떼 테러는 이스라엘 군인들을 지원한 맥도날드에 대한 보복으로 보입니다. 맥도날드 이스라엘 지사는 전쟁이 발발한 이후 자국 군인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영국에서도 이 사건 며칠 전 브리스톨의 맥도날드 매장 앞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괴한이 함께 언급한 스타벅스는 팔레스타인 지지 게시물을 올린 노조를 고소했고 디즈니는 이스라엘 인도주의 단체에 기부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SNS에는 괴한들이 영국 스타벅스 매장의 유리창을 깨뜨리는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